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시간 전에 밭 언덕 풀을 베다가 쌍쌍벌인지 땅벌인지 모르지만 두 방이나 쏘였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대로 이렇게 두고 집에 가서 해열제를 먹고 그랬더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괘씸하기도 하고 지금도 보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엄청 아파요. 나도 이 녀석들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완전 벌집을 갖다 소탕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 부분에 있어요. 있는데 제가 근대로 보면 나오겠죠. 지금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이 모기장 옷인데요. 이런 옷을 입으면 이렇게 얼굴까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옷이거든요. 그리고 장갑을 끼고 어떤 벌인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유, 이 녀석들이 얼마나 괘씸한지. 그래서 제가 홍키파 킬러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됐습니다. 장갑도 이렇게 두꺼운 장갑을 끼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그랬거든요. 여기서 그랬는데 지금 벌이 한번 요대 보면 나올 거예요. 벌집이 떨어졌나? 아우, 아파 죽겠어요, 지금도. 분명히 여기에도 있었거든요. 제가 풀대다가 여기서 써 있거든요. 여기 벌 소리 나죠?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여기. 너희 나와. 중부장에서 이제 너희들 나와도, 여기 있어, 여기 한번 봐보죠. 여기 있네, 이벌이야, 요거. 됐네, 저기. 쌍쌍벌이네, 쌍쌍벌. 여기 있죠. 나도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 녀석들 완전 벌집을 소탕하겠습니다. 제 주위에 지금 벌들이 윙윙거려요. 여기도 있어요. 벌집을 찾아서 이 녀석들이 제가 중무장을 하고 오니까 쫄인가 봅니다. 나와. 벌들이 지금 저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저벌 여기 온다. 이 홍키파를 뿌리게 되면 꼼짝을 못 합니다, 벌들은. 저기 있네요, 저기.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 오, 여기. 아이고, 아파라. 지금도 우리하게 아파요, 이게. 분명히 있어요. 제가 얼마나 아프면 이렇게 와서 그러겠습니까? 아우, 이게 벌집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제가 아까 풀 베면서 벌집이 떨어졌는지.
벌도 벌집 떨어지면 도망을 가거든요. 아우, 지금도 있잖아요. 뒷골도 아프고. 지금 얼굴이 많이 부었습니다. 많이 부었는데. 지금 그러면 풀베는 도구를 갖고 와서 한번 뒤져봐야 되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요새 일하다가 제가 또 있거든요. 이렇게 풀베다가 여기 한번 보십시오. 풀이 하나도 안 말랐잖아요. 요새 이렇게 이제 풀을 이렇게 쭉 베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다가 이제 덩굴, 직덩굴 이제 좀 걷어 주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두 마리가 얼굴에 탁 붙어서 쏘는 거예요. 아, 지금은 뭐 웃음이 나오지만 처음에 쏠 때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뭐랄까요? 이런 표현이 적절하겠네요. 눈에서 별이 반짝반짝 보이대요. 지금 벌집을 봐야 되겠는데. 벌소리는 나긴 나요, 지금. 벌소리 나죠? 어디 벌집이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지금 벌소리 나잖아요. 저 봐봐요. 저거. 여기 있네, 여기 큰 거. 저 녀석이, 저 녀석. 여기 봐, 여기 있네. 말벌처럼 생긴 거. 여기 있죠? 여기 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있네, 여기. 아, 저 녀석이라도 잡아야 돼. 여기 있네, 여기. 좋죠. 근데 이제 붙었네.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억울한지. 됐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있네, 여기. 이거 봐봐요, 여기. 이대로 방치하면 이쪽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나도 이렇게 아픈데 나이 드신 분들 쏘이면 얼마나 아플까요? 아우, 벌집은 어디 땅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저 녀석들이 이름이 쌍쌍벌이거든, 쌍쌍벌.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아, 이거 말벌이었네, 말벌. 아, 어쩐지 엄청 아프더라. 한번 보십시오. 말벌. 아, 한번 보십시오. 말벌이잖아요. 이제 집 짓고 있네요. 아, 어쩐지 별이 보이더라. 아이고,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요, 그래. 이게 땅이 떨어졌으니까 벌들이 도망갔네요. 아, 여기 봐보십시오. 여기 지금 애벌레 들었잖아요. 보십시오. 봐요. 애벌레 들었죠, 분명히. 아, 제가 여기에 쏘인 거 아닙니까? 어우, 정말, 저는 쌍쌍벌인 줄 알았더니, 어우, 정말 막, 얼굴에 망치로 한방 맞은 기분이었어요. 골도 아프고 막, 그래서 집에 가서 개벌인 하나 먹고요. 좀 누워 있다가, 나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너희들, 맞춤바라 하고 이렇게 중부장을 하고 온 거예요. 아이고, 아파. 아, 어쩐지 이상하게 아프더라. 어휴. 이 녀석들 한번 보십시오. 확 집에 가서 확 튀겨서 먹을 거예요. 지금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너무 아파서 그래요. 억울하고.
아, 여러분도 정말 진짜 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쏘이니까 진짜 정신 못 차리겠어요. 이마에 두 방이나 쏘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벌을 키우다 보니까 벌에 한 번씩 이렇게 쏘이거든요. 그래서 벌에 대한 그 면역력이 생겼나 봐요. 그리고 또 집에 꿀이 있기 때문에 꿀을 한 수저 이래 타서 먹고 조금 누워 있다가 도저히 화가 나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은 말벌집 막아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